이 복된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같이 예배 드려드리고 정말 반갑습니다 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같이 예배 드려드려서 정말 반갑습니다 하고 손 한번 잡아주세요. 여러분, 여러분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축적된 삶, 예, 그 은혜로 축적된 삶을 살아서 만들어진 해맑은 얼굴은 절대로 화장품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옆 사람 살짝 쳐다보세요. 부담스럽지 말고 살짝 더. 아, 은혜롭습니다. 인사 좀 하세요. 그래. 예, 그러니까 은혜로운 삶이 축적되어서 만들어진 그 얼굴의 미소, 그 얼굴은 이거 화장발로 된 게 아니거든.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예쁘다는 얘기를 들어요. 그 왜 그러냐? 그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수염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내일 내가 일본을 가기 때문에 좀 일본에서는 좀 카리스마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는데 또 나를 나카무라 목사라고 그러면 안 돼요. 예, 저 그냥 코뿔소 목사 박예민입니다. 오늘 은혜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제가 특별한 인사이트를 주려고 그래요. 여러분 커피 많이 마시시죠? 이 커피를 매일 상대를 하기 때문에 커피를 마실 때마다 이 설교가 생각이 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맛있는 커피 같은 인생을 살고 싶은가 질문으로 끝나는 설교 제목을 잡았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하세요. 맛있는 커피 같은 인생을 살고 싶은가? 예, 그러니까 여러분의 커피를 맛이 있나요? 이렇게 질문을 하면 글쎄요. 예, 그러면 다시 이렇게 질문합니다. 행복하십니까? 별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커피가 맛이 없는 거야. 예, 여러분의 가정의 커피가 맛있는지 말이에요. 예,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 커피가 맛있느냐예요. 그는 커피숍에서 만드는 커피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 우리 인생의 커피가 아주 향기롭게 누군가가 이렇게 그 내가 만드는 이 커피를 맛보고, 그러니까 인생의 바리스타들인 거예요. 우리는 다 커피를 잘 내려서 아주 향기로운 커피를 맛보게, 나만 맛보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계속 맛보게 하는 그런 멋진 그 향기로운 축복된 그런 바리스타가 되기를 주의를 추원합니다. 여러분,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시편 34편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커피가 맛있을 거라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의 커피는 맛있을 거라는 거예요. 네. 오늘 우리 교회에 카페 아프리카에 드라마 촬영이 있습니다. OCN의 신의 퀴즈라고 하는 드라마 팀에서 우리 식사하고 커피 타임 끝나고 나면 바로 드라마 촬영을 4시간 동안 합니다. 우리 카페 아프리카에서. 감사하지 않습니까?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이 카페 아프리카, 이 커피를 팔아서 또 선교 기금을 이렇게 마련하는 이 카페 아프리카의 주인장으로서 이 커피에 대해서 너무 모내 아니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공부를 좀 해봤어요. 예, 그래서 오늘 이 제목은 그 누구도 사용하지 않는 설교 제목인데, 제가 이제 카페 주인장으로서 이제 이거를 한번 이렇게 설교 준비를 해봤는데 설교 준비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예, 커피와 함께 우리 성도들이 이 설교를 들으면서 커피잔을 들 때마다 제 설교가 기억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드니까 잘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오늘 은혜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커피는 누가 만드셨어요? 누가 만드셨어요? 예, 하나님 만드셨죠. 이 커피공 하나님 만드셨다고요. 사실은 이 성경에 커피가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바리스타 1호 자격증을 가진 분이 우리 교회에서 바리스타 교육을 하고 그리고 이제 바리스타 자격증을 발행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한 20여 명이 우리 교회에서 그 바리스타 교육을 받고 자격증을 받아서
어떤 분들은 이제 집에서 커피 내려 드시는 분도 계시고 또 커피숍 이렇게 봉사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사업도 구상하는 분도 계시는데 발사 자격증 시험에 가장 많이 출제되는 다섯 손가락에 출제되는 문제가 있는데 이런 문제예요. 그러니까 누가 최초로 이 커피를 발견했는가 이런 거예요. 이게 시험에 나옵니다. 여러분 인생의 바리스타가 되려면 이 정도는 알아야 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지선다로 고르는 건데 그 정답은 칼디라는 이름입니다. 칼디. 이게 시험에 나오니까 잘 기록해 놓으세요. 근데 이 칼디는 목동이었어요. 에티오피아. 이 커피의 나라 에티오피아의 그 목동인데 염소를 키우는 목동인데 이렇게 그 염소를 데리고 이렇게 염소를 그 풀을 먹이다 보니까 염소가 빨간 열매를 먹는데 이 빨간 열매를 먹는 놈들이 싱싱하더라는 거야. 에? 병도 안 걸리고 성장속도 빠르고 말이야. 그래가지고 야 이게 이 빨간 열매가 이 체리가 이 보통 그 열매가 아니구나 이래가지고 이제 이거를 어떻게 이제 이걸 먹은 염소가 잘 크더라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커피가 이제 사람들에게도 마시게 됐는데 제가 이제 아프리카에 늘 가는 목사니까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에 갔다 와서 우리가 갔다 오자마자 이 카페 아프리카에 우리가 이제 그 인테리어를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아프리카의 여인들이 그 커피 그 볶은 가루를 넣어서 물을 에스프레소를 끓여서 내는 이제 호리병 같은 거를 이렇게 이고 있는 모습이 우리 카페 아프리카의 로고인데 이제 그 여인들이 그걸 가지고 와서 거기에 불을 떼서 망고나무 밑에서 이제 에스프레소를 만들어 놓고 길 가는 나그네들이 커피 한 잔 주시오. 그러면 이제 조그만한 컵에다가 아주 진한 에스프레소를 따라서 이렇게 파는 거예요. 예. 그게 이제 커피숍이에요. 예. 노천 카페 망고나무 아래. 근데 그걸 구상을 해가지고 카페 아프리카를 이렇게 이제 디자인을 해서 우리 교회 최고의 우리나라의 최고 인테리어 우리 교회 집사님 인테리어 우리 다른 예술가라고 불러요 인테리어 하는 분을 그렇게 그 멋지게 만들어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내는데 이게 이제 소문이 나가지고 드라마에서도 우리가 소비한 게 아니에요. 드라마에서 카페 아프리카에 와서 촬영하고 싶다. 너무 이렇게 이런 카페가 없거든. 그래서 이제 오늘 촬영도 하는데 감사해요. 대관료도 많이 주더라고. 나 우리 그냥 해도 될 텐데 돈도 준다는 거야.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케냐에 그 우물 파기에서 케냐를 가장 먼저 아프리카를 찾은 나라가 케냐인데 케냐를 향해 가는 비행기 안에서 아웃 오브 아프리카라는 영화를 제가 봤어요. 그 아웃 오브 아프리카는 덴마크 작가 카렌 블릭센이라는 그 한 여인을 주인공으로 한 실화, 그러니까 실제 사건을 그 영화로 만든 그런 영화인데 아주 그 멋진 영화예요. 오스카 상을 받았고요. 아마 여러분들이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그 영화를 한번 때리면 이 겨울이 아주 아름다울 거예요. 영화를 때린다는 것은 본다는 얘기예요. 그 아름답고 광활한 아프리카의 자연, 그 거기에 이제 커피 농장을 이 여인이 하거든요. 커피 농장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세계 대전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세계 대전이 막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들어가니까 많은 유럽 사람들이 아프리카로 가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광활한 대지 속에 이제 그 투자해서 커피 농장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 사랑을 만나고 이혼을 하고 그래서 다시 몸이 아파서 다시 덴마크 돌아가는데 다시 또 돌아와 보니까 커피 열매가 맺혀져 있는 거죠. 그러면 또 다시 또 그 로버트 그래프트라는 아주 멋있는 배우가 연기했던 그 한 사나이를 만나게 되고 그러면서 커피 농장의 열매가 또 다시 맺히면서 그 여인의 인생이 회복되고 이제 이 그
영화 내내 예, 커피 농장 그 커피 나무가 계속 오버랩되는 아주 멋진 영화예요. 예. 제가 이제 그 익히 소문으로는 들었지만 예, 제가 비행기 안에서 그 영화를 봤는데 케냐 갈 때마다 그 영화가 나오는 아주 대한항공이 지혜로워요. 예, 거기 아프리카를 가는 비행기 안에는 그런 영화를 딱 집어넣는 거예요. 몇 번을 봤어요. 아프리카 가면서 볼 때마다 감동이에요. 예. 그래서 이 커피는 우리 인생을 참 닮았다 이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게 이제 이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또 싫어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 커피는 우리 인생 속에서 이제는 떼어낼 수 없는 예? 전에는 술 한잔 할까 이랬어요. 지금 그렇게 하면 문화인이 아닙니다. 이거 술 한잔 할까 그럽니까? 지금 이렇게 하는 겁니다. 커피 한잔 할까요? 이러는 거예요. 옆 사람한테 얘기해 보세요. 분위기 있게 커피 한잔 하실까요? 그럼 예, 그 문화인이 이리 커피 한잔 이래야지 술 한잔 하실까요? 좀 무식해 보이잖아. 예. 그래서 이 커피는 이 커피 한 잔을 넘어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이어주고 그것을 매개체로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커피 한 잔을 앞두고 우정을 얘기하고 사랑을 떠나보내기도 하고 슬픔과 기쁨을 나누기도 합니다. 예,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을 때 누군가에게 커피 한 잔을 권하고 같이 이 커피 한 잔을 앞에 놓고 커피 타임을 가지면서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걸 커피 브레이크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 커피 브레이크라는 성경 교재도 나왔어요. 차 한 잔, 커피 한 잔 마시는 시간 동안에 성경을 한번 같이 공부해 보자. 그게 얼마나 수준이 있습니까, 여러분? 응? 그래 이 커피는 최근에 우리나라의 사람들에게 이제는 전 세계에서 가장 커피를 많이 마시는 나라가 됐는데 과거 유럽 사람들은 커피 없이는 못 사는 민족, 못 사는 그런 시대가 있어요. 19세기, 18세기 나폴레옹 때도 나폴레옹은 커피를 빼놓고 말할 수가 없어요. 나폴레옹은 전쟁의 참호 속에서 막 포화 속에서 싸우는 자기 부하들에게 포화가 잠시 쉬는 날 동안 쉬는 딱 예? 막 포탄이 막 예? 막 날라들고 그러잖아요. 총포 소리가 막 나고 그때 잠시 전쟁이 쉬어 그때 부하들을 시켜서 전 군에게 커피를 돌려라. 그래서 그 커피 그 배달 군사가 쫙 엎드려가지고 막 참호 속을 다니면서 커피 한 잔씩 알아주는 거예요. 그 커피 한 잔을 향기로운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고향을 생각하고 예? 그 치열한 싸움에서 다시 뭔가 힐링을 하는 거예요. 나폴레옹은 전투에도 이 커피를 이용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가 나중에 그 영국을 봉쇄하기 위해서 그 국제 그 무역을 금지시키는 바람에 커피가 브라질에서 못 오, 아프리카에서 못 오니까 그것 때문에 분노를 사가지고 나폴레옹이 그냥 지지가 떨어졌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섬으로 이제 유배가 되는데 거기는 커피가 나는 섬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커피, 날마다 일어나면 커피를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이제 나폴레옹이 죽을 때 당신 너무 커피를 많이 마시면 안 된다. 네, 그래 나는 커피 없이 못 삽니다. 그랬더니 이제 스푼으로 조금씩 떠서 드세요. 이렇게 해서 마지막 죽을 때 커피 한 스푼 딱 먹고 죽었다는 얘기예요. 이런 얘기 들어봤습니까? 교회를 잘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요. 예. 네. 이렇게 예. 근데 참 제가 놀라운 것은 말입니다. 아우슈비츠 예? 홀로코스트 유대인 나치가 최고의 예, 그 잔인한 그런 그 수용소를 만들었는데 그게 아우슈비츠 수용소죠. 아우슈비츠에서 악명이 높은 것은 뭐냐면 소련군이 마지막 그 이제 2차 대전을 끝낼 때 독일이 항복했잖아요. 그때 이제 그때까지 그 운영을 하고 있던 수용소이기 때문에 130만 명이 들어가서 110만 명이 죽어나왔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20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규모의 수용소입니다. 제가 그 폴란드에 갔을 때 거기를 들렸는데요. 아 정말 마음이 숙연해지더라고요. 예, 거기는 날마다 그 사람들을 태우는 연기가 계속 굴뚝에서 올라갔던 것이거든요. 예, 그냥 생체 해부부터 시작해서 그냥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가는지 몰라요. 예. 근데 거기에
아이시피츠 그 수용소에도 커피타임이 있었을까? 있었습니다. 오후 2시만 되면 좋거든요. 폴란드 동유럽이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근데 거기에 강제 노동을 하는 거예요. 정말 쓰레기 같은 그런 식사를 주면서, 근데 유일하게 오후 2시에 그 양배추 뿌리를 삶고 이래 쓰레기 같은 거 있잖아요. 음식 찌꺼기를 태운 거를 그 태운 것을 타서 만든 뜨거운 물이에요. 근데 이 컵 가짜 커피. 예. 우리 수용소 커피를 주겠어. 근데 그것도 커피 맛이 나요. 태운 거니까. 저는 요즘 현미 커피를 마시거든요. 현미를 태워가지고 볶아가지고 까맣게 태워서 가른 거. 예. 그거를 이렇게 뜨거운 물에 타서 먹으면 커피를 마시는 것 같은 느낌 들어요. 근데 굉장히 몸이 좋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커피, 그렇게 많은 사람 커피를 어떻게 줍니까? 거기 독일의 장교들도 그런 커피를 많이 못 마셔. 그런데 그 양배추 뿌리를 삶고 그 버리는 그런 쓰레기 같은 그거를 태워 불로. 그래가지고 이제 뜨거운 물에 그걸 타서 그걸 주는데 그 커피를 한 잔 다 마시는 사람이 있고 반 잔은 마시고 반 잔으로 얼굴을 씻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근데 누가 살아남았느냐? 네? 반 잔을 마시고 반 잔은 얼굴에 양보했던 사람들. 예. 왜냐하면 그 자존감이거든. 독일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기 위해서 유태인을 짐승이라고 생각해야만 했어요. 그래야 양심의 가책을 죽이잖아요. 근데 절대로 반 잔의 커피를 마시고, 다 마시고 싶죠, 그 뜨거운 커피를. 근데 반 잔은 얼굴을 씻는 거야. 그 얘기는 독일 그 나치 군들에게 나는 짐승이 아니다고 항거하는 겁니다. 그 반 잔의 커피를 다 마시고 싶은 걸 누가 모르겠어요. 그리고 얼굴을 딱 씻는 거죠. 예. 그리고 수염을 깎는 거야. 예. 깨진 유리병으로. 예. 그러면서 나는 짐승이 아니다는 거예요. 예. 바로 이 커피 안에는 이렇게 많은 인류의 역사, 히스토리가 담겨져 있죠. 그런데 우리의 커피는 왜 맛이 없을까? 왜 내가 만든 커피는 맛이 없을까? 예. 거기에는 원인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천기를 누설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가르쳐준 내 커피를 맛있게 만드는 방법, 최고의 인생의 바리스타가 되는 방법을 제가 공개하는 겁니다. 오늘 첫 번째입니다. 아주 여러분들 알고 있는 건데 너무 쉬운 얘기예요. 다 같이 성령의 불로 로스팅된 그리스도인은 맛있는 커피 같은 인생을 산다. 그렇구나. 이 온두, 이 생두는 여러분들이 그 커피 온두를 본 적 있으시죠? 예, 못 본 분도 계시겠지만 그 온두라는 게 콩처럼 생겼습니다. 예, 그 보리사처럼 이렇게 살짝 이렇게 금이 간 그 온두가 아주 귀여워요. 그런데 이게 로스팅 되기 전에는 쭈글거리기도 하고 이렇게 예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그 로스팅 기계에 들어가서 이 커피를 볶는 거죠. 커피 볶는. 예. 커피 향이 카페에서 나는 이유는 커피를 볶을 때 나고 커피를 갈 때 나는 겁니다. 예? 예. 커피를 내릴 때 나는 커피 향은 별로예요. 커피를 그 볶을 때 진한 커피 향이 납니다. 예. 근데 그 커피를 볶을 때 톡톡 하면서 뻥튀기에 옥수수가 터질 때 나오는 뻥 하는 것처럼 크게 나진 않지만 커피를 볶을 때 계속 톡톡 하면서 커피콩이 터지는 소리가 납니다. 그러면서 커피가 부풀어 오르기도 하고 아주 예쁘게 윤기가 나는 커피콩으로 변합니다. 그러니까 이 로스팅을 했을 때 정말 진한 향의 커피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왜 이렇게 맛이 없는가 했더니 아하, 이게 성령의 불로 로스팅이 돼야 되는데 성령의 불로 노스팅이 안 되니까 인생이 바로 시시해지다 이 말이에요. 아멘 좀 하십시다. 그러니까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은 제자 훈련을 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제자 훈련하고 성경 공부하는데 사람이 변하지 않을까? 변하기는 그냥 독해집니다. 독해져요. 제자 훈련을 해서 수료증을 받았는데 성경을 공부하고 제자 훈련을 했으면 사람이 좀 뭔가 좀 변해야 되는데 더 독해지더라는 거예요. 사람을 정죄하고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돼? 이러면서 말이야. 에? 아주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 되더라 이 말이에요. 에?
그런데 왜 제자 훈련 과정에서는 변하지 않던 제자들이 마지막 예수님께서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낼 것이다. 그 보혜사 성령을 받고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랬단 말이에요. 성령의 불로 노승되지 않으면 너희들은 증인 될 수 없다 그런 얘기예요. 아멘 좀 합시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나타난 주님의 제자들의 모습과 사복음서에 나타난, 사복음서가 뭐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예. 누가 복음? 요한복음. 이 복음서라고 말해. 이 너희들은 복음을 해야 된다는데 복음이 안 됐어. 그래서 사도행전에 진짜 노스팅이 돼버리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성령으로 노스팅 된 사람들이 어떻게 맛있는 커피를 만들어내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변화시켰는가를 보여주는 책이에요. 아멘이시죠? 성경 안에 66권 가운데 사도행전은 성령으로 노스팅되는 장면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런 설교를 여러분 들어본 적이 없죠? 제가 창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카페 아프리카 주인장만 할 수 있는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노스팅이 되니까 베드로가 학문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갈릴리에서 어부였단 말이에요. 평생 금을 던지고 고기를 낚은 어부였는데 이 사람의 로스팅이 되고 나니까 성령의 불을 받고 성령으로 완전히 그 새로운 그 사람으로 거듭나고 나니까 이 사람이 한 번의 설교에 어떻게 돼요? 3천명, 4천명이 막 뒤집어지는 거예요. 어찌할꼬 어찌할꼬 하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 훈련 3년 동안 받을 때 누구를 변화시키는 그냥 자기도 예수를 모른다고 도망가 버렸던 제자 베드로가 성령으로 노출된 다음에 성령의 불을 받은 다음에 그가 성령으로 거듭나고 변화된 다음에 성령의 불을 받고 성령 세례를 받은 다음에 그는 자기만이 아니라 그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변화의 삶을 살게 하더라 그 말입니다. 아주 맛있는 커피를 만들어내더라 그 말이에요. 예. 네. 그러니까 제자 훈련 받으면 독해지는데 성령 받으면 불 받으면 어떻게 해요? 노신되면 그게 따뜻한 사람이 되더라 그 말입니다. 이렇게 날씨가 차가울 때는 말입니다. 따뜻한 커피 차 한 잔이 그리워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날씨가 차가울 때는 말입니다. 마음이 따뜻한 사람을 찾는 겁니다. 예수님 겨울에 오신다면 온 세상 차가울 때 마음 따뜻한 사람 찾겠네 추위를 녹이도록.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마음 따뜻한 사람이 따뜻한 한 잔의 커피 아메리카노 같은 그런 인생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예, 네. 여러분 제가 그래 한 잔의 커피 같은 사람 같지 않습니까? 네. 저를 보면 괜히 기분 좋죠. 맨 앞에서 아멘 안 하면 어쩌자는 얘기예요 지금. 저를 보면 기분이 좋으시죠? 제가 만드는 커피가 맛있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멘 안 해도요 수많은 사람이 지금 전국에서 아멘하고 있잖아요. 테레비 보는 사람도 채널 돌다가 우연히 봤는데 우리 영화배우 어떤 사람이 설교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평생 편이 됐대요. 그냥 내 설교만 기다린다는 거예요. 왜 기다려? 유튜브로 보면 되지. 예, 네, 아무튼 예, 네.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 설교는 뭔가 다르더라는 거지. 예? 네? 예. 네. 뭔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냥 예, 그냥 가슴에 불을 넣어주는 것 같고 내 우울한 마음이 예, 가득했는데 갑자기 한편의 설교로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한 잔 쫙 마시고 힐링된 느낌을 받는다 그 말이죠. 예, 왜 그러냐? 다른 거 없어요. 저는 성령으로 노출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청년 시절 하나님이 저를 완전히 잘 볶아주셨어요. 아주 그 전에는 제가 아주 형편없었거든요. 예. 여러분 진짜 형편없었습니다. 폐결핵 걸려가지고 체중은 40kg도 안 나가지 뼈와 가죽만 남았지 기침을 하면서 피를 토하지 생도가 엉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노승되니까 이게 톡톡 터지면서 아주 여러분 보시는 대로 뭔가 뭐 톡톡 터질 것 같지 않습니까? 네? 아주 멋있는 온도가. 제가 왜 그러면 베드로 후서 1장 3절을 보자고 했느냐, 우리의 온도는 완벽합니다.
자, 나는 내 원두를 타다는 분이 계세요. 나는 원래 흙수저야. 나는 출신 성분 때문에 내 인생이 베려버렸어. 예? 이렇게 말하는 분이 계세요. 바리스타가 원두를 타다면 안 되는 겁니다. 예? 그 생두를 잘 로스팅 해가지고, 예, 그것을 갈아서 핸드드립으로 쫙 맛있게 한번 커피를 내려놓을 수 있는 실력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베드로후서 1장 3절 본문을 보면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잘 보세요. 모든 것, 생두, 이 생두가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 안에 넣어줬다 이 말이에요. 완벽한 온도입니다. 옆 사람에 얘기해 주세요. 당신은 완벽한 온도입니다. 예, 당신들은 완벽한 커피 온도라 그 말이에요. 생, 예? 그 온도를 여러분들이 소유했어요. 절대로 여러분은 내 온도가 엉망이어서 내 커피는 맛이 없다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어떤 능력으로? 주님의 신기한 능력으로, 신기한 능력으로. 그의 신기한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 온도 안에 이걸 넣어줬다 이 말이에요.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아, 예? 예. 알미로 말미암아. 예? 그러니까 내 온도가 완벽하다는 것을 안다는 것은 지혜입니다. 아멘이시죠? 어떤 사람은 일생 온도, 이 자기의 커피콩이 엉망이어서 내 인생이 이렇게 산다라고 불평과 불명만 하다가 일생이 끝내버린 사람이 한두 사람이냐 그 말입니다. 근데 그것을 확인시켜주는 게 뭐냐면 네 온도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기로운 그 커피향처럼 인생의 향을 내며, 그리고 아주 맛있게 내린 아메리카노처럼 누군가에게 따뜻한 커피가 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될 거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시죠? 최고의 바리스타는 온도를 타가지 않습니다. 성령의 불로 세례를 받은 후에 그리스도인들이 누구에게나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그런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5절에 보십시오.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네? 요한은 물로 세례 줬지만 너희들은 받아야 할 세례가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성령으로 로스팅돼야 된다는 겁니다. 옆 사람에게 얘기해 주면 성령으로 로스팅됩시다. 인사하지 마세요. 네. 근데요, 제가 이 온도, 그 온도를 볶는 걸 이렇게 봤는데 이 쭈글쭈글하게 생긴 온도들이 있어요. 내가 봐도 못생겼어요. 근데 이게 로스팅 되면 톡톡 터지면서 아주 예쁜 성도로 변화되더라고요. 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오늘 이 방송을 보는 모든 분들도 말해요. 아하! 내 커피가 맛없는 이유는 아직 로스팅 과정을 거치지 않았구나. 로스팅 과정을 거치지 않고 커피를 내려? 그 커피를 누가 마시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커피를 마셔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을 받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커피가 로스팅 과정을 거치지 않고 커피를 내리는 시도는 참으로 어리석은 것처럼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으로 로스팅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맛있는 커피를 내릴 수 있는 인생을 산다고 말입니다. 깨닫는 박수령과 그러리그리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이 커피는 예술가도 같은 겁니다. 예? 바리스타는 예술가예요. 예. 이 바리스타의 마음이 아주 행복한 마음으로 내린 커피와 아이스토글로머 세상 이러면서 커피를 내리는 것과 다릅니다. 맛이 달라. 똑같은 온도인데 똑같은 머신에서 나오는 커피인데도 불구하고 커피를 내리는 사람의 마음에 따라서 커피 맛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이건 과학을 지나서 예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의 커피를 만들어낼 때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 거라 이 말이야. 네?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자비와 양성과 오래 참음 이 아홉 가지 열매 있잖아요. 또 뭐가 빠졌나? 절제. 그 다음에 뭐? 충성. 그렇지. 이 아홉 가지 열매는 노숙되지 않으면 절대로 나오지 않는 열매입니다. 성령으로 노숙될 때 그 마음에서 아홉 가지 열매가 나온다는 거예요. 아홉 가지 그 성령 열매가 그냥 녹아져서 나오니까 그 향기가 오묘막측한 거예요. 예? 그래 지나가던 사람이 후각에 폭행을 확 당한 다음에 커피 한잔 할까? 이래가지고 들어와. 만날 일도 없어. 혼자 커피를 마시는 걸 혼커라고 그래. 예? 혼커. 그 카페 분위기. 예? 이 방송을 보는 분들은 전국에 계신 여러분들은 제가 운영하는 카페 아프리카에 한번 와보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분위기. 최고의 발스타들이 내리는 이 아름다운 커피. 죽기 전에 카페 아프리카 한번 간다. 이런 버킷리스트 하나씩 만들어 놓으시고 찾아오시길 바라면 다음 주부터 매장이 올라가겠네. 고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맛있는 커피 같은 인생이 되려면 뜨겁든지 차든지 해야 된다. 아하!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5절로 16절에 내 행위를 내가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에? 여러분이요, 계시록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신 명령입니다. 교회 가운데 주신 주님의 명령입니다. 차든지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커피는 아이스 아메리카노와 핫 아메리카노가 있는 것이죠.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미지근한 커피는 내놓으면 카페 망합니다. 내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도 미지근한 인생의 커피를 내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 그 말입니다. 네 커피는 아이스 아메리카노입니까? 핫 아메리카노입니까? 둘 중에 하나는 내놓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많은 사람에게 맛깔나는 커피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깨닫는 박수영아 그러리 그러리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죄를 통해서 애통하지도 않고 의를 위한 열정이 없는 것 이게 바로 미지근한 크리스천입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그 죄에 대해서 날마다 외통하고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네. 냉철하게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내가 죄인이구나 말이야. 하나님의 공의하신 은혜가 없으면 결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그런 초전한 그런 절망적인 인간이구나는 깨닫는 것 이게 차가운 내 인생의 차가운 냉철적인 이 지각을 통해서 말입니다. 알게 되는 것. 그 다음에 다시 변화되어 뜨거운 열정으로 충성하는 것. 이것이 바로 뜨거운 커피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할렐루야. 마태복음 11장 17절에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않는구나. 에? 여러분 저는 어제 장례식장에 가고 또 결혼식장까지 가서 목사가 되는 제가 이제 산부인과에 애를 낳으면 요즘은 내가 제일 먼저 안다. 개척할 때는 남편들이 안 와 그러면 나한테 전화를 해. 그럼 내가 목사님 배가 애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차를 대기하고 그 산부를 태가지고 내가 병원 갑니다. 그 내가 이제 기도해 주고 예, 들어가지 마세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앉아있으면 간호사가 아빠 축하해 그래 나한테 아빠 한다고. 내가 아빠가 아니거든. 나는 목사라 우리 성도는 태고 왔는데 그렇게 산부인과에서부터 그 다음에 결혼식장 축복해 주고 또 장례식에 가서 천국에 환송식을 해주는 거예요. 예, 제 품에 가신 거 축하드립니다 하면서 이게 목사의 인생 아닙니까? 예.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그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는 인생 진짜 좀 그래요. 즐거울 때는 함께 즐거워하고 말이죠. 슬플 때는 함께 울고 이게 진짜 멋있는 사람들이지. 그래 안 그래요? 예? 예. 그래 우리가 이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내 인생은 미지근해서 맛이 없는 거 아닌가. 다른 건 과정이 다 잘 좋았어. 예? 예. 이게 노릇도 잘 됐는데 온도를 잘못 맞춰가지고 이 보통 문제가 아니지. 예. 그래서 이 그 머신에서 내리는 커피는 90도가 돼야 돼요. 90도, 85도, 90도가 가장 맛있는 커피를 내려. 핸드드립은 85도, 약간 낮은 온도로. 뭐 이 정도쯤은 알아야지, 그죠? 근데 우리 인생이 그 맛있는 커피를 내리기 위해서는 이 온도를 내리면 안 됩니다. 계속 온도를 유지해야 돼요. 아멘 좀 합시다. 죽을 때까지 달려가 달려갈지라도. 그 다음에 가사가 뭐더라? 응? 에? 그런 가사가 있어. 세상길 보지 말고 가다가 지쳐 쓰러지면 주의 이름 부를 테요.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리라. 아멘이시죠? 열정으로 달려가다가 쓰러지면 다시 주의 이름 부르고, 주의 이름 부르면 주께서 다시 응답하시며 날 일으켜 세워 줄 거라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내 인생이 끝나는 순간 커피 한잔 마시고 주님 앞에 가는 거지. 그냥 가지 마시고 한잔 마시고 가세요. 배달도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변화를 시도해야 맛있는 커피와 같은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다 같이 변화를 시도해야 맛있는 커피와 같은 인생을 살 수 있다. 노스틴도 잘 됐어요. 온도도 잘 맞췄어요. 그런데 그 커피가 맛이 없어요. 네? 어느 커피집에 그 바리스타가 그 커피를 내리는데 이 사람이 과거에 아주 실력 있는 바리스타라는 이름을 얻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내리는 커피를 맛보려고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다고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거기를 그만두고 또 다른 곳에 갔어요. 근데 여전히 똑같은 머신이 있어요. 예. 네. 그런데 자기는 잘 내린다고 내렸는데 사람들이 자꾸 맛이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네 커피 맛없어. 네가 내리는 커피 맛없어. 이상하다. 온도도 똑같은 걸 시켰어. 그때 당시에 자기가 아주 잘 되는 커피숍의 바리스타, 메인 바리스타가 될 때도 자기 직권으로 그 온도를 똑같은 곳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리고 머신도 같은 거예요. 그러면 바리스타도 같고 머신도 같고 온도도 같은데 로스팅도 같은 집에서 해오는 로스팅을 쓰는데 왜 내 커피는 맛없을까? 이게 질문해야 돼. 괜히 맛없다는 사람들한테 당신 말이에요. 입이 이상해지나 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교회가 아, 그 교회가 지루해요. 그 교회에서 만드는 커피가 맛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지루할 틈이 없죠. 네, 굉장히 여러분 오면 야 이곳의 커피는 정말 맛있다 말이야. 마치 여러분이 목사가 설교 한 편을 만들어내는데 제가 여러분 이 설교 한 편이 그냥 만들어낸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국화 한송이가 필 때 그 국화 옆에서 피 맺힌 소쩍새의 울음이 있었다는 거지. 제가 수십 년 기도하면서 피 맺힌 기도를 통해서 만드는 한 편의 설교이기 때문에 이거 하나하나 다 작품인 것입니다. 예, 저는 개척의 첫 번째 설교부터 단 하나의 설교도 버리지 않았어요. 전부 다 테이프로 녹화해서 그걸 다 만들어서 예, 수많은 사람 지금 유튜브 전부 다 제공을 하죠. 예. 내가 죽어서도 나는 설교하고 있을 거라 그 말이에요. 우리 오카는 목사님이 이미 돌아가신 지 몇 년 됐지만 그 오카는 목사님의 설교는 유튜브에서 워낙 예치고 있잖아요. 예? 그 후배들이 예? 그 목사님 설교도 은혜를 받고 있잖아요. 예? 언젠가 이 코프소 목사 설교가 더 빛나는 날이 있을 겁니다. 세상에 이런 커피를 주는 설교하는 목사 어디 있냐 이거야. 예? 너무나 쉽지 않잖아요. 쉽지 않아 이게. 자, 봐요. 그러면 왜 내 커피는 맛이 없을까? 똑같은 온도를 썼는데 똑같은 머신인데 그러면 점검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기술자를 초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머신을 만지는 사람. 예. 그럼 만져봤더니
스팀 노즐이 헐겁더라 그 말이야. 이 스팀이 나오는 노즐에서 이 스팀이 뜨거운 스팀이 나와서 이게 그 우유를 우유 속에 딱 넣으면 이게 확 그 뜨거운 바람이 쭉 돌면서 거품을 확 만들어내거든. 예. 그리고 또 이제 커피 나오는 그 노즐이 있어요. 그 노즐이 제대로 밸브가 잠기지 않으면 이게 물 온도가 아무리 보일러에서 그 머신 기계 보일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압력계가 정확한 온도를 유지해야 되거든. 그렇게 하는데 이 물이 머무는 시간이 있습니다. 예? 커피를 이렇게 그 머물러서 내리는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이 노즐이 정확하지 않으면 헐겁거나 밸브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으면 그게 시간차가 있어가지고 맛없는 커피가 나온 거예요. 이 오묘한 얘기를 좀 이해해야 되는데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당신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문가를 예, 초청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에 커피가 맛없다면 목사에게 여쭈세요. 왜 목사님 내 인생에 커피가 맛없을까요? 내가 다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난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나를 만날 시간이 없으면 성경을 보세요. 성경은 당신의 커피가 왜 맛이 없는지를 정확하게 진단해냅니다. 아멘이시죠? 예?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사람은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젊은 사자는 굶어 죽지 않습니다. 그가 여러분 그 정글을 호령하는데 어떻게 굶어 죽? 그냥 그럴지라도 말이야. 여호와를 찾는 사람은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최고의 커피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을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그랬죠. 이 마음이라는 단어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 영어로 누스라고 그러는데, 아니 헬라어로 누스라고 그러는데 NOUS예요. 이 누스라는 거는 우리가 번역한 마음하고 약간 달라요. 그래서 헬라어 전체적으로 그냥 그 단어 그대로를 가지고 이해하면 되는데, 외부에서 들어오는 정보와 내부에서 일어나는 정보를 수집해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외부에서 그 커피 온도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그 내부 머신 내부에서 온도와 압력계들 그 다음에 거기 스팀 노즐들 이게 다 영향을 가지고 이렇게 쫙 내리는 게 커피인데,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안에 있는 머신이, 예? 이 누스,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말이 누스를 새롭게 하라는 말인데, 이 누스라는 단어는 마음이라는 말로 그냥 표현해버리면 좀 오해가 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누스는 어떻게 표현하면 되냐면 우리 안에 있는 그 체반 안경 같은 거예요. 색깔을 안경을 가지고 쓰면 어떻게 보냐면 같은, 지금 보세요 여러분 정치를 보는 눈도 다 다를 거예요. 지금 현재 지금 대북 정책 잘하고 있는가 아니면 좀 이게 문제가 있는가 이렇게 볼 때 어떤 사람은 잘하고 있다고 그래요. 같은 그리스도인인데 어떤 사람은 이거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봐요. 그 왜 그런가 하면 똑같은 그것을 봤는데 왜 마음에서 만들어낸 결과는 다를까? 이거는 뭐냐면 이게 안경 때문에 그러거든. 하얀 것을 봤는데 색깔이 빨간 빨간색으로 보이는 거예요. 내 마음의 누스가 빨간색이면 빨갛게 보이는 거예요. 내 마음의 그 누스, 그러니까 누스가 파란색이면 파랗게 보이는 거예요. 예. 네. 그러니까 이거를 정상적으로 만들어야 돼. 성경적 안목으로 볼 수 있는 누수를 만들어야 돼. 체반이 있어요. 체반. 이게 굵은 체반은 아주 굵은 것도 이렇게 다 드러내서 그래 성근 체반이라고 그러죠. 예. 네. 그 다음에 아주 고운 체반이 있어요. 아주 고운 것만 밑으로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체반을 가지고 있느냐 이거야. 어떤 안경을 쓰고 있느냐 이거야.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적 안경을 쓰고 성경적 체반을 가져야만이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여러분은 뉴스는 여러분은 뭐 굉장한 지혜와 논리를 가지고 얘기하지만 그거 틀린 거예요. 다만 당신의 뉴스를 가지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만드는 결과는 결국 당신 안에 있는 내부적인 그런 것들 때문에
상당히 오해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영적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영적인 안경을 쓰고 정확하게 마귀의 역사, 이게 마귀 역사인가 성령의 역사인가, 이게 영분별이거든요. 영분별, 영분별이 안 되면 이게 보통 문제, 마귀 역사인데 따라가는 거예요. 성령님 하면서 그리고 멸망하는 거예요. 이게 누수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맛이 없는 커피가 나오는 거예요. 에? 그러면서 저 사람들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 내 마음의 누수가 고장이 났으면, 내 인생에 커피가 맛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어디가 밸브가 잘 조정이 잘못됐는가 이걸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아멘 좀 합시다. 여러분들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내 마음은 여러분 전쟁터입니다. 네, 이 누수가 전쟁터라고. 그래서 우리는 변화되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아주 쉬운 거예요. 전문가 가서 밸브만 만지면, 노즐 밸브만 잘 만들어주면 정확하게 온도가, 물이 머무는 시간들, 그 다음에 압력 게이지들,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적용되면서 진짜 과거에 여러분들이 내렸던 맛있는 커피처럼 그렇게 맛있는 커피를 내릴 수 있는 인생의 바리스타가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나는 왜 내 커피는 맛없을까라고 고민만 하지 마세요. 저한테 자문을 구해주세요. 그럼 무엇 때문에 내가 당신은 노스팅이 안 됐군요. 당신은 지금 온도만 타라고 계시는 부분이요. 당신은 아직 온도가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노스팅은 잘 됐는데 아직 온도를 좀 올려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당신의 마음의 누수가 지금 뭔가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성경적으로 누수를 그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를 본받은 누수들은 전부 다 이상한 결과를 추출해내는 겁니다. 마음의 생각들이 이 세상에 이 세대를 본받았기 때문에 색깔이 달라. 세반이 다르단 말이야. 그래서 안에 오는, 밖에서 들어오는 정보와 안에서 들어오는 이 정보들의 결과물을 추출할 때 아주 성경적, 하나님의 보는 시각으로 내가 이 세상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 가정과 사업장과 일터와 주변 사람들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 그 말입니다. 시대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그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 실패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한 잔의 커피를 마실 때 제 설교가 아마 죽을 때까지 생각이 날 겁니다. 아마도 그럴 거예요. 예, 이 설교를 여러분 들으면서 그래, 내가 갑자기 불행하다는 생각이 들어. 왜 내 삶은 이 모양일까 하는 생각이 들어. 그러면 반드시 머신을 점검해, 누수를 점검하라 이거. 변화를 받으라는 거예요. 예?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는 거예요. 예? 분별하면 이것 때문에 그랬구나, 밸브만 조절하면 돼. 예? 헐거운 그 노즐만 살짝 조절해주면 돼. 예? 근데 그 작업을 하지 않아가지고 평생도록 맛없는 커피를 내립니까? 우리 성도들은 그 작업이 필요합니다. 저는 정말 젊은 시절 맛없는 커피 속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로스팅되고 이 성경을 보면서 이 맛있는 커피를 내는 방법을 제가 터득한 사람이에요. 저는 카페 주인장 될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카페를 잘 못 가는데 내가 가면 매상이 확 올라요. 왜냐하면 주인장이 벌써 멋있잖아요. 이게. 예. 고사님들이 자꾸 나를 차를 사준다는 거예요. 마셨는데 그래도 또 마셔요. 매상 올리려고. 그래서 제가 있으면 뭐 그냥 금방 그냥 커피를 매상을 많이 올립니다. 불 받으면 됩니다. 아멘. 뜨겁게 살면 됩니다. 아멘. 냉철하게 내 삶을 바라보고 점검하면 됩니다. 오늘 설교 끝입니다. 여러분 꼭 이 설교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박수로 영광. 그리고 하늘로.
두 손 먼저 들고 오늘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이 노승되지 않았습니다. 성령의 불을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아직도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미지근하게 토여 내쳐버릴 맛없는 커피를 생산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내가 점검하지 못하고 변화받으려고 하는 시도도 없었습니다.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내 뉴스를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청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는 너무나 연약합니다.